러브레터는 아니고요. 자동차 수리비예요. 아저씨가 냈다면서요. 됐어요. 그때 제가 잘못 만졌을 수도 있어요. 아니에요. 차가 고장이 잦아요. 받으세요. 아, 됐어요. 받으래도 그러시네. 기사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세요. 돈 아껴 쓰세요. 노후도 생각하셔야죠. 얼른요. 세탁물 찾으러 왔죠. 낮에 찾아갔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집에 기사가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? 낮에 온 사람은 잘 모르던데. 즉 관뒀습니다, 그 집. 그래요? 어쩐지 잘렸어요? 그러게 눈치껏 잘하라니까 큰소리 치더니 아저씨 보면 그냥 고집이 보여요. 됐고요. 이거요. 어머. 차에 떨어뜨렸더라고요. 거기 있었구나. 잃어버렸다 생각했는데. 그럼 수고하세요. 아저씨 잠깐요. 선물이에요. 차에 떨어진 거 보니까 아저씨한테 가고 싶었나 봐요. 남자한테 무슨 인형? 걱정 인형이에요. 걱정 인형 몰라요? 걱정되는 일, 힘든 일, 슬픈 일 있으면 얘한테 다 얘기하세요. 그럼 얘가 대신 걱정해주고 속상해주고 그럴 거예요. 못 믿겠어요? 정말이에요. 효과 있으니까 해보세요, 한번. 효과 좋으면 아주머니 많이 하세요. 잃어버린 줄 알고 새로 만들었는데. 봐요.